조이라는 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어떤 분일까 궁금하던 찰나 벽화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벽화 앞에서 카페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따뜻한 차 한잔 내주신답니다. 아, 이분이요? 네. 젊으신데? 외진섬에 카페가 있다는 신기했는데요. 바로 지난 6월 장봉도의 주부들이 모여서 만든 로컬 푸드 카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또 비수기 같은 것 그때 그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 같은 부분을 좀 요즘에는 많이 시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특산물 판매도 하지만 특산물 카페 같은 것도 또 소득에 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그 벽화의 노희 씨군요. 16년 네, 됐어요. 장봉도로 시집 오시군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 아이들은 몇 명을 두었나요? 네, 지금 딸 하나에 아들 둘 있어요. 와, 젊어 보이시는데. 정말 훌륭한 조합 아닌가요? 처음엔 정말 이제 바다만 봐도 막 집 생각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내 제2의 고향? 뭐 쉽게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조그맣게 사업도 차리고 또 내 사람들도 만나가고 막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근데 아까 보면 문구가 행복하기 위한 노력 중이잖아요. 네. 행복하신가요? 노력 중이잖아요. 중이에요. 찾는 중이에요. 표정은 참 밝고 행복해요. 네. 네. 꿈과 사랑을 모두 이룬 카페 사장님이자 새아이의 엄마 박노희 씨. 행복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장봉도의 넉넉한 바다는 물이 빠지면 또 하나의 선물을 내어줍니다. 물때를 맞춰야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기암괴석인데요. 마치 바위에 빗질을 한 듯한 신묘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장봉도에서 이 바위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보러 왔거든요. 정말 멋있네요. 이 장관 바위는 용천 용암 괴석이라 그래요. 네. 오랜 역사, 또 비바람, 파도 모든 그런 그 역사가 한 몸에 담아 있는 바위. 그래서 이렇게 장관의 바위를 이룬 것 같아요. 장봉 8경 중에 1경으로 뽑히는 바위예요. 근데 장봉에는 이렇게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가볼까요? 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요, 장봉. 네. 아, 여기가 용천 바위에 이어 장봉 8경의 하나를 보여주신다는데요. 바로 해변가에 있는 작은 우물이었습니다. 어, 무슨 바닷가에 우물이 있네요. 아, 제비가 와서 예. 뭐 치료했는데 예. 어, 뭐 따가지고 갔다는 제비 우물. 그래서 이런 제비 우물이에요. 네, 물이 그렇게 좋아요. 겨울에 김이 불어불어 나니까 예. 따뜻하고 아. 여름에 시원하고. 예. 아, 그래. 이 우물의 진가는 맛을 봐야 드러나는데요. 맛있죠? 야, 근데 정말 안 짜요. 아유, 짜기는 이 밑에서 막 용솜솜 쳐서 올라오는 물인데요. 여기 와서 다 빨래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수다도 떨고 그죠. 먼 옛날 온 동네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우물. 이번엔 장봉도의 제일 높은 곳에서 고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쾌활한 그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답니다. 5년 전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아유, 고생하셨군요. 그럼 처음 진단 받은 때하고 지금 한 10년 지난 건가요? 몇 년 됐죠? 5년. 5년. 아, 처음에는 그러면 15일밖에 못 산다고요? 15일밖에 못 산다고요. 아, 15일 안에 수술 못 하면 네. 죽는다. 아, 그러셨는데 이렇게 국사봉도 매일 오르내리시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국사봉을 매일같이 찾은 결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와. 정상에 오르니 장봉도의 청정한 기운이 온몸에 가득 채워졌는데요. 이게 바로 오영자 씨의 건강을 되찾아준 풍경입니다. 이야. 탁 트인 풍경이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요. 네, 그렇죠. 국사봉에서 내려와 낙조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던 중 차 한 대를 만났는데요. 빛깔이 예사롭지 않아요. 단원거리 낙조 지금 보러 가는데요. 아, 단원거리 가세요. 네. 저도 지금 단원거리 가세요. 아, 정말요? 네. 오! 타세요 같이. 아니 이렇게 큰 차가 또 가만 보러 가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